공주야. 거의 다 왔는데.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 요게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일단 기록 세우는 게임 중에서 라이더 이후로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그 전에 상자깡 하나만 해보죠. 제발. 어, 이거는 헬름 개념인데 투구거든요? 고양이네. 저는 고양이 말고 사무라이. 어, 세무라이로 갑니다.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무기를 먹어주고, 무기를 먹은 기반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샥샥샥샥. 야, 이거 내가 한 명의 겐지가 된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거 캐릭터별로 들 수 있는 무기가 다르거든요. 착착착착 찹찹찹찹 투창 레벨 2. 똑같은 무기를 먹으면은 공격력이 조금 세지는 것 같아요. 아, 초반에 이렇게 박아버리면은 안 됩니다. 오늘 목표는 이 공주를 구해내는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아, 또 수리검이네. 찹찹찹. 이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해야 돼요. 빠르게 하다 보면은 부딪히거든요. 오, 창이다. 이리와. 대왕 워크인데 너를 찔러가지고, 오, 확실히 쟤는 몸빵이 좀 단단합니다. 찔러주고 찔러요. 죽어주세요. 샵샵. 검이네. 아, 검이 별로 안 좋아. 차라리 수리검이 나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상자가 준비가 됐습니다. 아, 좋은 투구 나와라. 오, 뭐야 이거. 그러면은 초스피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지! 자, 침착하게. 그 라이더에 했었던 그 생각을 해봐. 라이더도 천천히 해야 됐잖아. 아, 창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창은. 아, 이런다니까. 어, 로켓? 오, 뻥! 또 테스트 드라이브. 허, 이거 뭐지? 이 카운터. 제가 이 투구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네요. 저는 이 빨간 가운데 빨간 게 굉장히 멋있네요. 어, 뭔가 포스가 있어. 다크 오우라가 피어나옵니다. 다 갈려라! 갈려버렸. 갈려버렸. 너도. 어, 이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나와, 나와, 나와. 아, 무기 못 먹었다 또. 나와, 아! 공주에게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요? 어? 이건 뭐죠? 오! 포탈로 지나갔습니다. 착착착착. 아, 여기 왠지 깨면은 뭔가 보상을 줄 것 같은데? 찹찹찹. 따. 자, 투구 나와라, 좋은 거! 어? 얜 또 뭐야? 이게 매인가요? 로켓! 로켓 런처! 빵! 예, 로켓런저 좋다 이거. 와, 사거리 미쳤어. 이거다. 이걸로 승리해봅시다. 오케이, 저 멀리서 사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얘네들이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먹어라. 나이스. 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오케이, 초반 로켓 나이스. 아, 이거 폭탄은 뭐야? 폭탄 뭐야? 이거 폭탄 뭐야? 나와봐. 어, 마음을 비워라. 오케이, 로켓 두 개. 로켓 런처. 로켓 런처. 아, 제발 공주야. 공주 구하자, 공주. 거의 약간 마리오가 피치 공주 구하러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여기가 약간 살짝 마의 구간인데 천천히 살살살살. 오케이! 최고 기록 각인데? 아, 투창 필요 없어. 투창 말고 로켓이 짱이 아무리 봐도. 자, 이거 버려. 괜히 저거 들어갔다가 갑분싸 나오거든요. 포탈을 필요 없고. 그렇지.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제발! 아! 부활! 아, 부활도 못했어. 아니, 가자! 터집니다. 와우! 아, 여기가 마의 구간이야. 자, 싹싹싹. 이게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천천히
오는 거 보면서 타이밍 맞춰서 눌러서 지나가야 돼요. 아 이거 폭탄 거슬리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없나? 와 68점! 부활 부활 부활! 가자! 어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무적이네! 오케이! 이때 마구마구 달리는겨! 와 부활 버프로 100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무적이 때 마구마구 달리는 거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아, 아. 오씨 위험했다. 비켜줄래? 투척. 오케이. 84점. 스무스하다. 로켓. 아 이거 상황마다 무기를 조금 바꿔가면서 써줘야겠다. 무조건 똑같은 무기 쓸 게 아니라. 오케이. 이런 원거리 있는 애들은 로켓으로 한번 박살 내주고. 아아아아아 됐다 됐다 됐다. 자 여기가 보스 구간인 것 같거든요? 자 투척 나와! 공주야 거의 나왔는데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탑 레벨 한번 업그레이드 할까요? 아 야 이런 시스템이구나. 탑을 쌓아서 나중에 저 굉장히 레어 상자겠죠? 저런 거를 먹을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자 이번엔 좀 새로운 스킬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장착. 귀여운 판다 판다 너로 간다. 판다 친구와 함께 공주 꼭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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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47점 48점 페이스 좋아. 아! 아! 무적이 때 오지게 달려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멀리 달려야 돼요. 가자 날아간다. 야 무적 끝났다. 천천히 해라. 순식간에 76점까지 왔어요. 아이고 수리공 거슬린다. 씨, 범위 닿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까. 어 이거 뭐예요? 샥. 뭐지? 뭐야? 나 좀 제발 저기 좀 건너게 해주세요. 아 공주를 구하는 게 이리도 힘든 일일 줄이야. 이게 고수분들은 그럼 몇 점까지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부활 부스터. 야 저거 상자 뭐야? 아 좋은 상자 놓친 것 같은데 방금. 아 진짜 이게 무작정 달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 샥샥샥샥. 아 게임 어렵다 근데. 쉬운 게임이 아니네요 진짜.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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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야야야 야! 야 이거 막 떨어지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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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됐다 다 했다. 너에게 다 키를. 오예 오예 오예스. 오 완전 좋은 보물상자 하나 얻은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그리고 72점 도달. 그리고 아까 못 얻었던 레어 상자를 얻었습니다. 이제 공주만 구하면 돼요. 공주만 나와. 95점 가자. 최고 기록 각이다. 샥샥 싹싹싹싹싹 싹싹싹싹. 오케이 공주야 어디냐? 드디어 우리 공주를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오 띠용 띠용. 그녀를 구하셨군요. 우리 귀요미 공주를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이번엔 200점이네요. 어 공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뭔데? 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건가? 오, 아 이거 레어 보물 상자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또 따로 있네요. 자, 레어 보물 상자 해체. 3시간 걸리네. 아, 이거는 나중에 열어봐야겠군요. 자, 공주의 위력 한번 볼까요? 공주 얘 뭐 하는 애야? 어, 동료 개념이네요. 어, 얘가 앞으로 나가서 나를 대신 공격을 해주는 건가? 그렇지.
어 이러면 훨씬 수월하지. 나이스! 오호! 심지어 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 빵!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점수 세우기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의 히어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지금 라이더 이후로 성장하는 재미도 있고 제대로 기록 세우는 각겜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최고 기록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